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약관 설명 의무와 예상 가능한 조항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1-250285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수분양자 지위 확인에 소고 원고는 입주권 양수인입니다. 그 입주권은 산 사람이죠. 피고는 대한토지신탁 상고인인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입주권 양수인이 약 일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A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근데 A는 2018년 2월에 알선 조직에 입주권을 미리 양도한 후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특별 공급 입주 신청을 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그 공사는 이런 그 탈북자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제 특별 그 주택을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2018년 3월에 알선 조직과 함께 피고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내가 실제로 받는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고는 이 A로부터 공급 계약서의 지위를 양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된 6천만 원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8년 11월경에 A, 이 북한 이탈 주민 A, 분양자, 이 사람에게 너가 분양권을 전매를 했기 때문에 공급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입주권 전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마 벌금 정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피고는 대금 총액 10%를 위약금으로 몰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고가 이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그러니까 수분양자 지위를 이제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A가 공급계약 당시에 A가 이탈 주민이죠. 그 당시에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러면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모취를 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그 분양 계약서는 다수상관자를 당사를 전제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되죠. 그 약관에 되면 약관에 있어서의 중요 조항은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이 안 되고 약관의 효력, 그러니까 계약으로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A가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설명을 못 들었다면 계약에 편입이 안 되고 따라서 현입이 안 되면 이 원고도 그 설명에 대해서 몰취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 전매 금지는 주택 공급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교란 행위자에 대한 계약 취소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 전매를 할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이미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위약금 조항은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다른 공급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고 피고 공사가 A에게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서는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다른 계약서는 위약금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위약금 조항은 중요 조항이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면 계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그렇게 본 거죠. 이거는 위약금 조항이 편입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됐고 중요 조항이고 필수적인 조항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는 형사처벌되는 되는 행위에 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위약금 조항은 당연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급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계약금 내용에 편입이 되었고 이에서 매약금 노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위약금 조항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조항에는 그 위약금 조항이 있었어요. 다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된다라고 해서 위약금 몰취할 수 있다. 즉 원고는 계약 입주권을 양수 받았지만
받았지만 그 입주권의 그 자격, 수분양의 지위는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러면 적어도 위약금은 돌려주라. 뭐 A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죠. A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위약금 조항은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는 몰취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다수당사자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은 모두 약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약관은 국가도 다 포함되죠. 주택공급계약서도 약관에 해당합니다.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만 계약 내용으로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명 후 이행이 없어도 위약금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몰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 사건의 다른 사례에서는 그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 판례가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계약서 조항에는 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례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